원주시가 노인의 안부를 확인하는 AI 돌봄 케어 콜 서비스의 진행 상황을 공유하고 모니터링하는 자리를 가졌습니다. 지난 20일 AI 돌봄 케어 콜 추진 과정 모니터링 간담회가 원주시 밥상 공동체 종합사회복지관 회의실에서 열렸습니다. 이날 간담회에는 원주시청을 비롯해 SK텔레콤과 밥상공동체 종합사회복지관, 원주종합사회복지관 등 유관기관이 참석했습니다. 원주시에서 운영하는 AI 돌봄 케어 콜은 1인 가구의 증가로 사회 구성원들의 사회적인 고립과 돌봄의 공백을 최소화하고자 노인들을 대상으로 주 3회 AI 인공지능 상담사를 통한 안부 확인 서비스입니다.